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여러분들께서 인스타나 댓글로 우족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들어 보려고 한우 우족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사실 지금 시작했어요. 근데 오프닝을 안 찍어서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저도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 한 가지 제가 하는 게다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방법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방법을 더해서 맛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한 8시간 정도 핏물 빼고 있어요. 아직도 핏물이 덜 빠졌습니다. 더 빼야 돼요. 19일 오전 10시 반 정도부터 20일 4시 반 정도까지 핏물을 빼고 초벌로 삶기 시작했어요. 그 위에 불순물 보이죠? 한번 싹 삶아서 씻어내고 다시 삶을 거예요. 우선 30분 정도 끓여줬어요. 요거 이제 물 따라 버리고 우족 한번 세척한 다음에 다시 삶기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꺼내놨어요. 아직은 1차로 삶았습니다. 이거 이제 세척해서 다시 삶을 건데, 요거 요런 거 보시잖아요. 요거는 식용 도장이에요. 그래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뽀얀 한우 우족입니다. 깨끗이 세척한 우족에 파, 마늘, 양파, 그리고 통후추 넣고 우선 센 불에 한 1시간 정도 끓일 거예요. 자, 이렇게 1차로 초벌 삶기를 했어요. 불순물이 다 나갔겠죠? 그다음에 저는 센 불에서 1시간 정도를 삶고, 그다음에 나머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중불에서 삶을 거예요. 이거는 상태 봐가면서. 여름에 우족 삶기란 덥군요. 여러분, 보고 맛있게 따라 드셨으면 좋겠어요. 짜잔. 와, 중간 점검. 벌써부터 냄새가 되게 맛있어요. 근데 아직 우족 살이 딱딱할 거예요. 인내심을 갖고 더 기다리겠습니다. 우족이 삶아질 동안 저는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우족 볶을 양념장. 어떤 양념이든지 하루 숙성되면 더 맛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송주불냉면 매운 양념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저희 집에서 굉장히 숙성이 돼서 되게 맛있어요. 요거를 우선. 저는 이제 약간 양념장을 넉넉히 만드는 편이에요. 우선 이렇게 다섯 국자를 넣었어요. 요거 만들어 놨다가 만약에 남으면은 다른 거 볶아 먹을 때도 맛있어요. 다른 거 볶아 먹을 때 써도 맛있어요. 조심 닦아주고. 이제 이거 넣고, 이제 이런 것들을 넣을 거예요. 다 다진 마늘은 넣지 않을 거고요. 여기다가 참기름 좀 넉넉히 2스푼 넣은 것 같아요. 숟갈로 할까? 숟가락으로 하면 그냥 2스푼 정도 넣고요. 그리고 올리고당. 얘는 단맛이랑 짠맛이 없어요. 다섯 국자를 넣었으니까 2스푼 정도 넣을게요. 그리고 통후추. 이거는 오늘 산 건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그냥 후추 넣어도 되는데 저는 통후추를 할게요. 매운 음식을 만들 때 약간 후추 많이 넣으면 뭔가 후추만의 감칠맛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후추 하는 편이에요. 이야, 넣자. 이 정도? 마음인가?
저에겐 딱 좋습니다. 그리고 깨소금. 따로 이제 좀 짜게 드시는 분들은 간장이나 젓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짜지 않아도 이대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거 냉면 양념장에 조미가 다 되어 있고 양념이 다 되어 있는 거라 요거 매운장으로 요리를 할 때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오징어 볶음 할 때는 간장을 좀 넣는 편이에요. 오죽에는 이 정도가 맛있을 것 같습니다. 찍어 먹을까? 근데 참기름 조금만 더 두를게요. 아까 두 스푼 둘렀으면 한 스푼 정도 더. 이게 고기랑 만나는 거니까 약간 고소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총 합쳐서 참기름은 세 스푼 들어간 거예요. 약간 양념장이 좀 더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기름 넣은 거예요. 확실히 낫다. 맛있습니다. 자, 이제 랩을 씌워서 숙성을 시킬게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고 숙성을 시키겠습니다. 아, 이제 양념장은 만들어서 냉장고에 숙성시켜 놓고 뽀얀 국물 보이죠? 어, 맛있겠다. 와. 이제는 약불로 줄여서 푹 삶을게요. 지금 저는 1시간 정도를 우선 삶았습니다. 약불로 줄여서 더 삶을게요. 짠. 또 중간 점검. 이거는 지금 아까 떠있던 기름이 없죠? 제가 기름을 다 걷어내고 물을 조금 더 보충했습니다. 아직 딱딱해요. 확인해보니까. 조금 더 끓이겠습니다. 국물 뽀얀 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헤헷. 이 상태로 놓고 내일 볶아줄게요. 이제 포 끌게요. 불을 켜고 전 참기름 넣어서 볶을게요. 올리브유보다는 다 넣겠습니다. 어차피 익은 거니까 살짝만 볶을 거예요. 이거 아시죠? 국발 데우면 말랑말랑해져서 맛있는 거. 약간 그런 식으로 데우듯이 볶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 더 볶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말랑해졌어요.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